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자 목숨은 안중에도 없습니까? 오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습니다. 노동자들이 매일 일터에서 죽어나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법 집행은커녕 재계 소원 수리에 여념이 없습니다. 작년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이나마 감소했습니다. 하지만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근무 사업장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. 작년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229건 가운데 기소는 11건에 불과합니다. 야당 탄압에는 열일하는 검찰이 노동자 목숨 보호에는 나몰라라 합니다.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노동자의 목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? 야당 탄압에 검찰력을 다 쏟아붓고 정작 노동자 생명 지키는 책임은 내팽개치는 것입니까? 얼마 전 정부는 정부 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의도를 노골화했습니다. 또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하려 했습니다. 정권의 법안 무력화 신호에 기업은 거액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서 사장님 면피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법 무용론을 퍼뜨려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합니다. 윤석열 정부가 진정 노동자 생명을 지키겠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법 적용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해야 합니다. 특히 산재 사고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와 위험의 외주화에 놓여있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.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